지난 주말 그랜폰도 자전거 경주가 열렸는데요. 경기 중 휴게소에서 제대로 된 음식이 제공되지 않거나 아예 미지급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RBC 그랜폰도 자전거 대회 주최 측은 지난 주말 122km 구간 휴게소에서 식량이 바닥나 미지급되었던 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사이클 경주는 약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밴쿠버에서 휘슬러까지 경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투스카이 고속도로도 폐쇄됩니다. 그런데 몇몇 경주자들이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코스에서 음식과 수분 부족이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며 내가 직접 음식을 가져와야 했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한 선수는 앨리스 호수 근처의 세 번째 휴게소에서 받은 음식이라며 설익은 녹색 바나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휴게소 세 곳의 식량 공급이 일부 소진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3년간 무사고였음에도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우리는 이번 이벤트에서 높은 수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랜폰도 자전거 경주 참여를 위해 $400를 쓰고 매 휴게소마다 음식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안내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